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오늘은 최근 출시된 에코의 수투마스터 321X 듀얼리티 강화유리 스펙트럼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품 이름 왜 이렇게 긴 거야? 힘들었습니다. 먼저 외형을 소개할게요. 오늘도 이리 오시죠. 빨리 와. 먼저 외형을 소개할게요. 밑을 보시죠. 제품의 크기는 높이가 469mm, 그 다음에 깊이가 439mm, 너비가 208mm로 미들타워 제품치고는 약간은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전면부는 강화유리와 요 메쉬로 되어 있는데요, 강화유리로만 되어 있는 케이스들의 단점이 공기 흡입량이 부족한 거예요. 강화유리가 이렇게 다 통으로 다 막고 있으니까. 근데 얘는 그 공기 흡입량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강화유리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으로 메쉬로 공기 흡입량을 극대화하려고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네요. 상단부에는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, USB 3.0 포트 1개, 2.0 포트 2개, 오디오 단자, 그 다음에 LED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LED 컨트롤러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뒤로는 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있는데,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이까짓 게 뭐 먼지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? 질문입니다. 하여튼간에 있어요. 큰 먼지나 뭐 개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막아줄 수 있겠죠. 못 먹나? 케이스의 왼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화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 내부를 이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뭐 LED나 이런 것들 많이 추가해서 눈뽕으로 사용하시거나, 그리고 PC 이상 있을 때 굳이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고 내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 대부분이 강화유리나 아크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, 이런 장점들은 거의 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른쪽은 철판인데요, 가격대가 약간 나가는 제품이라서 그런지, 얘가 7만원대라서 그런지 기존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케이스들보다는 굉장히 이 철판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.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에요. 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게 철판 떨림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후면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패널 장착부가 있고 이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. 마지막으로 하단부에도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그 아래쪽에 이렇게 탈착식 먼지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양쪽 사이드 판넬과 강화유리를 제거를 했고요. 내부를 한번 보시죠. 가장 먼저 내부에는 간단하게 조립에 사용될 사용 설명서와 요 반대편에는 조립에 필요한 이런 나사들이 들어있네요. 그리고 전면부 쪽을 보시면 120mm 쿨링팬 3개, 그리고 후면부에 하나, 총 4개의 120mm 쿨링팬이 제공이 되고요. 이 상단부와 이 밑에 쪽에 있는 파워 챔버 쪽에도 120mm 쿨링팬 하나, 둘, 셋, 넷, 총 4개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8개의 쿨링팬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. 만약에 이 번들로 제공되는 쿨링팬과 동일한 쿨링팬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코 고객센터 쪽에 문의를 하시면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에는 120mm, 140mm, 240mm, 36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이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24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샌드위치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상단부는 120mm, 140mm, 240mm 규격의 순행 라디에이터도 장착이 가능합니다. 280mm도 장착이 될 것 같은데, 아 안되겠다, 이 폭 사이즈가 안 나오네. 280mm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후면부를 보시면 여기도 120mm, 140mm 규격의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그래픽카드는 최대 38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가 다 여기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장착 가능한 공랭 CPU 쿨러 높이는 175mm라서 공랭 쿨러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공랭 쿨러가
장착 가능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이 반대쪽 후면부를 보시면 얘도 여기 타공 처리가 안 돼 있어요. 여기 타공 처리가 만약에 ATX 보드처럼 이렇게 긴 보드를 사용하면 안쪽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긴 보드를 사용하시면 케이블들을 이쪽에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케이블들이 요 지금 손 보이는 만큼밖에 안 보여요. 그래서 지저분하지가 않죠. 근데 만약 마이크로 ATX 보드는 요만하단 말이에요. 보드가 요만한 보드를 갖다가 여기서 하면 케이블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게 얼마나 지저분해요. 이 케이블들이 길게 보이니까. 왜 구멍 하나 뚫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? 이 선 정리를 좀 생각을 해줘야지. 조립하는 사람들, 사용하는 사람들 생각해. 선 정리하는 사람들 이거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듣고 있나? 듣고 있나? 에코?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다시 뒤편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? 여기 이 선 정리할 때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주는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이 좀 적어요. 이런 데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하면 물론 단가야 올라가겠지. 그냥 1,000원 더 받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선 정리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좋냐고요. 조립하는 사람이나. 아, 아쉽다.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. 근데 그 아쉬움을 이 친구가 다 달래주고 있지요. RGB 팬허브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추가 쿨링팬을 연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SSD와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는 SSD 여기 하나, 여기 두 개, 그 다음에 이쪽에 하드 두 개, 두 개 두 개 이렇게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하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 하드 베이는 SSD랑 하드를 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 SSD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. 이제 소개가 다 끝났으니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막 조립을 하고 왔고요. 한번 전원을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하고 켜볼게요. 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에 타공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일로 넣었어요. 이 밑으로 안 넣고. 그래서 내부에서 보시면 아래가 이렇게 케이블들이 이렇게 나오죠. 여기서 이렇게 여러 줄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 줄 나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보이시나요? 상당히 블링블링 하네요. 안에 있는 쿨러는 3R의 RC500 이 제품이고요.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예쁜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가격대가 7만원대로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전면과 상단부에 2열라디를 장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기본 구성에 팬 허브까지 제공되는 걸 보면 가격대가 그다지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.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이런 강판의 두께라든지 이런 내구성까지 전체적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케이스 리뷰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뭐 금전적인 뭔가를 받고서 이런 리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앱코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 하나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를 할 건데요. 이 케이스 안에 있는 이 부품들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이 케이스 껍데기, 이 케이스만 드리는 거예요.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안에 있는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. 케이스만 드리는 건데요.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영상 하단에 본인이 이 케이스를 갖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추첨이 아니에요. 제가 다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댓글을 선정을 해서 그분께 드릴 거예요. 꼭 댓글 마지막에 본인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돼요. 그래야 제가 연락을 취해서 케이스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